나머지 잔잔바리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데 큰 기업들이 상승 중이에요. 예. 0.7% 0.5%. 뭐야 금방? 뭐야? 봉이 하나 쑥 생겨났는데? 개별 종목 등락률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지 금방? 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. 벌써부터 다들 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9시 30분 저기 유레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표 발표는 9시 30분 정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표로서 조심하고 안전하게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계속 올라가겠어? 지가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? 맨날 올리는 거 떨어지겠지.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만 올라가는 거를 바라시는군요. 저점 일봉 쌍바닥 비슷하게 잡고 나서 많이 올라왔지. 근데 이 상승을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. 제가 봐도 그러긴 해요. 고점에도 진짜 메리트 있거든. 근데 매일매일이 상승이다 보니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. 매도 잡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일단 오늘 CPI 지표로서 결판이 나겠죠. 오늘 지표 발표 이후에도 올라간다면은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표 발표 이후에 하방으로 간다면은 고점 매도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상승은 제한적 반대로 하락한 다음 지대로 뺄 땐요. 이봐 이거 오늘 다 매도 본 단계. 일단 하락을 더 많이 보셔. 다들 나도 하방이 보이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? 다 같이 하방 보면 사고 날 수도. 마음 편하게 묻고 지표 발표 되고 나서 방향을 보고 매매하자고요. 미리 들어가서 홀짝 도박하지 말고 보고 나서 들어갑시다. 지표를 보고 잡으려면은 지표 발표 전까지는 진입을 할 수 없겠구만. 구비! 지표! 스타트! 시가이탈 매도 체결 평당 가격 398의 매도. 저점에 꼬리가 많이 달려 일단은 손절하고 다시 보기. 매수 셋 평당가 391의 매수. 12포 익절. 야 이거 왜 봉이 이렇게 똑똑 끊기냐? 시원하게 움직여 이 잡거사. 뭐 이렇게 쫄았어? 봉이 양 똑똑 끊겨서 움직이는데 CPI 발표치고는 너무 느린 거 아닌가? 진폭도 예상한 만큼 크게 나오지도 않고 기대했던 만큼의 변동성이 안 나오는데요. 뭔가 좀 이상한데? 실망이 크네요. 오늘 CPI 이 지표를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큰 변동성을 원했는데 지표의 변동성이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럴 경우 아마 본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지표 발표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당일날 본장 개장 후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 좀 많았어서 오늘 본장이 화끈하지 않을까 감히 그리 생각해 봅니다. 본장의 힘을 늘 내주었으니 본장을 기대해 보지요. 안 믿어. 또 꺾을 거잖아 어차피. 아니야? 오오? 뭐야? 찐인가? 평당가 372 매도. 깨라 좀 깨! 깨봐 좀! 저점이 뭐가 붙어있냐 도대체. 저거를 못 깨네. 뭐요 이거?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하 정말 오퍼 손절 매수로 스위칭. 안 내려가면 올라가겠지 뭐.
나스닥의 S&P하고 15분 차트가 똑같은데 왜 못 내리는지 궁금하네요. 서로 들어있는 종목이 다른 게요. 나스닥에 들어있는 종목이 뭐 더 잘 버티나 보지. 나머지 잔잔바리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데 큰 기업들이 상승 중이에요. 예. 0.7% 0.5%. 뭐야 금방? 뭐야? 공이 하나 쑥 생겨났는데? 개별 종목 등락률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지 금방? 오. 오이씨 좋아. 오오 좋은디? 오 뭐야 뭐야 그치? 야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? 잠깐 익질 여기까지 청산합니다. 오늘은 여기 진폭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. 고롬으로 매도셋, 평당 가격 타사구 매도셋. 코라치! 잠깐 익질! 둘 청산, 나머지 싹 다 홀딩. 안전하게 어느 정도 수익은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고점에 손절 걸고 홀딩하겠습니다. 말아 내려! 크으, 이거지!